네, 안녕하세요. 버펫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안 측면에서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악의적인 어떤 행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는 그런 목적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침해 대응 분석을 할때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할 때도 그 프로세스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이제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 정보 같은 것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얘의 그런 PID 정보들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 구조 형식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의적인 코드에 이어서 이제 어떤 백도어나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을 분석을 할때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자체 뭐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S 쪽에서 나오는 그 시스 인터널스라고 하는 거 제가 많이 소개를 했는데, 거기 도구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스 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나 프로세스 트리 같은 경우나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시스 인터널즈에서 몇 가지 도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후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리눅스 쪽에서는 좀 GUI로 볼수 있다라는 그런 도구들이 그런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몇개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 쪽에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sudo tab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 그러니까 뭐 CPU나 이제 메모리 정보의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변동적인 그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우 이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사용하는 옵션도 좀 어렵고, 이렇게 H라고 하는 것들을 누르면 이제 옵션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GUI보다는 요거 이제 사용자의 CLI 정보에서 나오는 이렇게 동적인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옵션 같은 경우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sudo apt install 그다음 htop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 탑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옵션들, 그다음 보기 좋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적용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udo, 그다음 저는 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시면은 htop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매끄럽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휠을 움직여 가지고 이 아래까지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가 현재 프로세스 정보들이 동작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PU 정보들, CPU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4CPU 정보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메모리 정보 같은 것도 2기가 아니 4기가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압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옵션들, 자주 사용하는 옵션들 같은 경우는 아래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트리 구조로 보고 싶다. 트리 구조로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이 바뀔 겁니다. 요번 잘 보시면은 이렇게 F5를 누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트리 구조가, 이렇게 F5를 누르면 트리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칸을 더간 다음에 이제 눌러가지고 작동이 잘못된 것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동작하는 것들 트리 구조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상태에서 이제 필터를 누르시면 되는데, 요 필터도 좀 사용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F4라고 하는 것을 누르고 여러분들이 아파치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트리 구조 형태에서 내가 요거의 루트 동작하고 있는 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아래 정보들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침해 대응할 때 이제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만약 침투하는 것들이 이제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이면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제 아파치 정보들을 이제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제 탑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htop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뭐 포트 스캔 같은 경우나 어떤 도스 공격 같은 거나 그런 것들 할 때는 이런 CPU 정보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할때좀 편합니다. 그리고 뭐 해킹 데이터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때 대회 같은 운영을 할 때도 요것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놓고 보시면은 좀더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옵션들이 괜찮죠? 뭐 소트 정보도 뭐 리스트 형태 볼수 있고 트리 구조 형태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서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GUI 화면으로 좀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GPS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도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apt install 그 다음에 이제 install 그 다음에 이제 GPS가 아니고 QPS죠. QPS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QPS라고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htab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깔끔한 뭐 GUI 화면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리스트 형태로 바로 확인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로 아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옵션들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파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아까하고 동일한 화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좀더더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그뭐 권한에 따라서 이제 루트로 실행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그 CPU 정보나 이제 메모리 정보 같은 경우나 수압 정보들도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뭐 기본적인 거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여러분들이 GUI 화면으로 볼수 있는 요것을 좀 도구를 추천을 드립니다.